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최진석 실리콘밸리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지난주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한 3%가량 빠졌는데 특징적인 부분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나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간 3.16% 하락한 12,983.81로 마감했습니다. 13,000선이 깨진 건데요. 투자자들은 채권 시장의 움직임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기업 실적 등을 주목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열린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에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한때 5%를 돌파했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빅테크들의 주가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지난 한 주간 15.58% 빠진 211.99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이곳 시간으로 지난 18일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3분기 매출은 작년 3분기보다 9%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44% 감소했습니다.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기 모델인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진 건데요. 여기에 최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전기차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머스크의 발언도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췄습니다. 다른 빅테크들도 지난주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각각 3.34%, 3.56%씩 빠졌고요. 엔비디아는 지난 한 주 동안 8.96% 하락했습니다. 메타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각각 1.92%, 1.28%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이곳 시간 기준으로 내일이죠. 24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메타는 25일, 아마존은 26일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애플은 다음 달 2일, 엔비디아는 다음 달 21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주가 역시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뭐 4%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어떤 이슈들 나왔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지난주 저사양 AI 반도체 칩까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 규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작년 10월 미국의 기술력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 장비와 고사양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는데요. 이때 엔비디아는 규제를 피해서 고사양인 A100, H100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A800, H800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마저도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여파로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한 주 동안 8.96% 하락해 주당 400달러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엔비디아의 수익과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 매출이 최대 5에서 10%, 주당 순이익은 8에서 10%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수출 통제로 인해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국 인접국에 반도체를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도 엔비디아로서는 부담입니다. 이에 월가에선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요. 시티은행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630달러에서 575달러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엔비디아도 발빠르게 대응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곳 시간으로 어제죠. 지난 22일 대만에서 폭스콘과 손잡고 AI 공장 구축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스콘의 제조 역량과 엔비디아의 기술을 통합해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 곳곳에 짓겠다는 것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에서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 AI 기반 자율주행차와 로봇 플랫폼 개발, 다양한 언어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 등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GPU를 탑재한 AI 반도체만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소프트웨어까지 공급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GPU 생태계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최진석 특파원이었습니다.